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휴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휴가에 대해서 뭐 말하기 앞서 군인은 항상 24시간 7일 365일 내내 군인이기 때문에 예, 항상 미션이 먼저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당연히 일을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미션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휴가는 월 2.5일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 달에 2.5일씩 받는 거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총 만약에 12개월 12 months를 했을 때 12 months 곱하기 2.5 하면은 한 달에 2.5씩 버니까 그러면 30 days. 30일을 제가 1년에 이제 그 earn 하는 거예요. 제가 받는 거예요. 1년에 30일 휴가를 다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365일에 1년이라면요. 52주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게 주말이라는 거죠. 토요일 날 쉬니까. 미군들은 토요일 날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켄드를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30 day leave. 1년 동안 1년에 제가 2.5일씩 12개월 벌면은 30일 휴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 30일 휴가 여기. 예, 그리고 또 그 밑에가 10 federal holiday. 열흘 정도 돼요. 예, 열흘 정도 되는 게 여기 오른쪽 보면은 이제 뭐 제일 큰 holiday가 예를 들어서 뭐 Thanksgiving day, 뭐 Christmas나 뭐 New Year's. 미국에서 제일 큰 federal holiday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총 한 열흘 정도 된다고 보고 열흘 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training holiday가 뭐냐면요. 9월 달에 labor day다. 노동의 날이다. 9월 달에. 그럼 그 날이 만약에 9월 7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금요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날 labor day니까 쉬잖아요. 노동의 날이니까 쉬는데 이 training holiday를 그 지휘관이나 부대 유닛에 따라서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요일 날이 만약에 아까 노동의 날이면은 금토일 해서 월요일 날이 트레이닝 할데이일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목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바로 앞에 앞날에 목요일 날 트레이닝 할데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4데이 위켄드를 좀 큰 페럴 할데이 때는 그렇게 4일 쉴 수 있게 4데이 위켄드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시 말하지만 유니마다 다르고요. 또 지휘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트레이닝 할데이가 대부분 그 한 10일 정도 예,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209일 정도 실제 출근을 하는 날이다 1년에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월로 얘기하면 뭐 한 17일 정도 그런 달도 있다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Veteran Days가 11월 11일 날도 있고 또 Thanksgiving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실제 뭐 트레이닝 할 때까지 트레이닝 하는데 쉬는 날까지 합쳐가지고 뭐 한 17.4일 정도 출근한 날이 이제 그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되게 좋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half day 스케줄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나절만이라는 건데 이게 언제 제일 이제 그 적용이 되냐면요. 미군들은 주로 크리스마스 위켄드 그러니까 한 12월 달 중순부터 그다음에 새해 그 January 그 1월 달까지 한 2-3주 정도 그 정도의 휴가를 많이 가요, 미군들이. 휴가를 안 간 군인들한테는 그 half day 스케줄, 반나절만이라는 그 스케줄을 유닛에서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12시면 뭐 점심시간 때 집에 갈 수 있고 예 그렇게 스케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되게 장점이죠. 이제 올 데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요, 오데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군인들이 훈련 나가서 뭐 한 달 훈련 나가거나 뭐 몇 개 훈련 나갔다가 이제 아니면 뭐 훈련 전에 힘든 훈련이 앞에 있거나 이럴 때 유닛 커맨더가 지휘관들이 이제 그 정해가지고 그 쉬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주로 아니면 이벤트를 많이 한 날 있어요. 뭐 유닛끼리 같이 모여서 단합하는 마음으로 바비큐 파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데이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 데이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날은 이제 주로 금요일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주말에 같이 껴 있으니까. 그러면은 2.5일씩 1년이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그러면 쌓이면은 30일, 2년이면 60일, 그 3년이면 90일 그렇게 계속 쌓았다가 한 번에 90일 쓸 수 있냐?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맥시멈이 60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60일을 모을 수 있어요. 그 60일 되면은 무조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60일 이상 못 넘어간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혹시 그 돈으로 받을 수 있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군대 나간 경우, retire 하거나 예, 은퇴하거나. 그러니까 군대 나갈 때는 제가 만약에 남아 있는 휴가가 있다. 그때는 이제 돈으로 이제 그 받는 경우가 있죠. 군대 생활을 할 때는 그 휴가를 써야 되지 그거를
돈으로 봐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전체가 50개 주가 엄청 넓잖아요. 다른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주둔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중동이든 어디든 가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래도 다시 본토로 미국 본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이렇게 30일씩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승인한 절차는 다 달라요. 이제 오늘 결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그만큼 family first. 미군들이 파병도 많이 나가고 또 이제 힘든 훈련도 많이 하다 보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녀 보니까 가족들끼리 family time을 많이 보내고 또 family를 많이 support해 주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또 holiday도 많이 있는 거고 training holiday라는 걸 부대에서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또 좋은 타임을 보내야 그 군인들도 군인 생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결론은 그렇다는 거 내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휴가 대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